Hey guys, I am Pani. I am Korean. Please subscribe my channel. Thank you. 예전에 제가 이태원에 살 때였어요. 이태원에 살 때인데, 이태원에 살 때인데, 그때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, 뭐, 친구랑 술을 먹고, 거의 아침이 다 돼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. 근데 그때가 토요일 아침인가 일요일 아침인가 그랬거든요. 집 앞에서 이제 열쇠를 꺼내려고 가방 속에서 열쇠를 막 찾고 있는데 저 밑에서 웬 회색 추리닝을 입은 못생긴, 얼굴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요. 오래된 일이라서. 회색 추리닝을 입은 남자가 있는데 딱 갑자기 내가 집 열쇠를 꺼내려고 하니까 그 남자도 딱 멈추는 거야. 나를 쳐다봐요. 내가 뭐지? 약간 무서웠어. 왜냐면 아침이긴 한데 날도 되게 밝았는데 딱 나랑 눈 마주치고 갑자기 그 남자도 멈추니까 무섭잖아요. 근데 그 사람도 이제 회색 추리닝을 입고 있었고, 그 전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아, 추리닝이었으니까 운동하나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나를 빤히 보면서 그 고무줄 바지잖아요, 추리닝이니까. 훌러덩 내리더니 바지를 그냥 훌렁 내리더니 막 이렇게 그냥 이상한 그 말캉말캉한 상태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냥 한 순간 몇 초 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얼른 열쇠를 열고, 일단 어차피 집을 아는 거니까 일단 들어갔어요. 집에 들어가서 문을 바로 막 잠갔어. 잠그고 막 걸쇠도 걸고 문을 일단 잠그고 소리를 안 냈어. 소리를 안 내고 있다가 이렇게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서 창문 밖을 다시 이렇게 봤는데 그 남자가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. 근데 무서워가지고 창문을 딱 닫았어요. 탁 닫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창문 여니까 이제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하더니 가더라고요. 무서웠어.